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USK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단 하루 18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18만 2,601명, 1일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단 하루 사망자 수 역시 2,015명, 2,000명이 넘기도 처음입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 수는 1,172만 명으로 늘어난 오늘의 미국인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령까지 시작되는 등 봉쇄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식당 등 비필수 업종 오너들은 연말연시 대목은커녕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오늘의 미국 주요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KTX 고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 전화 포함 발신 통화 100분 등의 KTX 서비스가 개통되어 우리 비행기의 착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KTS activation complete. KTS Korea Travel Sim. KTS Korea Travel Sim. 네, 먼저 오늘들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지역 중심으로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 94%에 달하는 코로나19 위험 등급 1단계 퍼플에 속하는 모든 카운티에 걸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의 야간 통행 금지가 내일부터 한 달간 실시됩니다. 한편 이번 통행 금지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것으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LA 카운티에서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5,000명을 넘어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자 폭증에 이제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이르면 오는 22일 일요일 스테이 앳 홈, 즉 자택 귀거령이 다시금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산하 교과과정심의위원회가 김영옥 대령과 세밀리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학습 지도안에 대해 인종학 과목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45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말 가주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과정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회장 선거에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출마 예정자 3명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LA 한인회에선 문제가 없다며 제임스한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식당들 또한 조만간 코로나19 폭증에 실내 영업뿐만 아니라 실외 식당 이용도 테이블당 4인까지로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져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뉴욕시장이 전 주민들에게 땡스기빙 전날인 다음 주 수요일부터 10일 동안 자택 귀거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우편번호 07105 지역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통행금지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뉴욕 맨하튼시 유명식당 시티 와이너리가 철저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고객들에게 사전 온라인 예약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비 $50를 사전에 지불한 뒤 식당에 도착해 입구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5분 뒤 그 결과에 따라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 제약기업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유물에 따른 부작용으로 희귀한 발병 등에 걸렸다며 한국인들이 잇따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1942년생 70대 한인 부부가 SNS 인스타그램 팔로우만 40만 명에 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동영상 틱톡으로 삶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젊은 층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뤘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50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제약업체 에스트라제네카사가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한인 등 아시아계 폐암 환자들 중에는 유독 비흡연자가 많으며 여성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률도 높아 폐암 검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내 지난 10월 한 달 기존 주택 매매량이 전달보다 4.3% 늘어난 685만 건으로 지난 2006년 2월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평균가도 1년 전보다 15.5% 오른 31만 3천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JP모건이 미 전국의 내년 1분기도 마이너스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배포되면 내년 2분기에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이번 대선에서 광범위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다가 염색약이 얼굴에 줄줄 흘러내리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오늘 7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내년 1월 취임하면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바이든 당선인은 별도의 발표 없이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2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발생했던 최씨 김치 대표인 한인 33살의 매튜 최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옆집 콘도에 거주하던 30세 흑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m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원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90% 넘는 효능을 보였다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예정대로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이어 화이자사는 코로나19 백신을 분말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화이자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 냉동 보관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말 백신은 냉동된 후 건조시키는 리오필 제품 형태로 비강 내로 흡입하는 방식을 통해 체내에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말 백신은 일반 백신을 위한 표준 냉장 온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해 기존 백신이 갖고 있던 단점인 초저온 냉동 요건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화이자사는 올해 안으로 2,5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 5천만 회분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팬데믹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드윅 공유경제번영연구소의 정부자료 분석 결과 지난 10월 근로자 4명 중 1명이 실직 혹은 빈곤층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10월 실업률은 6.9%로 4월의 14.7%에 비해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부족이 특히 유색인종과 여성들 사이에서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흑인 노동자들의 10월 실업률은 약 31%에 달했고 여성 실업률 또한 3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이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락다운을 대비한 사재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 팬데믹 사태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때 이후 두 번째입니다. 남가준의 여러 상점들이 화장지, 물, 소독 제품 등 물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조 회사들은 유통에 그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단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월마트와 같은 일부 상점은 화장지와 청소용품 등 일부 제품에 한해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온라인상에 사랑을 가장한 사기극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기꾼들은 온라인상으로 로맨틱한 관계를 시작한 뒤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로맨스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해에만 약 2억 100만 달러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다른 사람이 사진을 도용하기에 직접 만나거나 페이스타임과 같은 화상통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가 고장났다는 등 비상 상황이 생겼다며 처음에는 적은 양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러한 사기에 취약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코이단이 몸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항염증, 항암, 항바이러스까지. 후코이단의 생명은 황산기에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전남 완도의 미역과 다시마 추출 안티부이 후간 후코이단을 소개해드립니다. 황산기 함량 세계 최고, 후코이단은 듬뿍 들었고요. 교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의사 윤령팀이 믿고 추천합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 중 워싱턴 정가, 정치권 소식을 토대로 미국 뉴스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사이드 USA 시작합니다. 저희 제품은 FDA 인증을 받은 피부용, 인체용 살균 티슈, 살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러한 성분을 지닌 티슈입니다. 탄성 부직포로서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크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과 동시에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닦아내는 접착률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킨 그러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Want it clean? No problem clean. NP clean. 네, 조지아주의 대선 재검표에서도 결국 패배한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와 공화당의 대선 불복 소송도 또다시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가 끝날 줄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애리조나주와 펜실베니아주 법원 그리고 조지아 연방법원들은 잇따라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의 대선 관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승자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펜실베니아주는 2천여 표의 우편투표 집계를 막아달라는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지아주는 광범위한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승자 인증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기각됐습니다. 자,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확정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젠 대통령 권한을 총동원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하는 등 전례 없는 대선 불복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시간주 등 경합주에서 당선인 확정이 연기되도록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개인적인 압박을 가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기자회견장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처럼 선거인 확정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대선에 경합주 네 곳은 조만간 투표 결과를 승인하고 당선인을 공식 확정하게 되는데요. 선거인단 투표는 이제 12월 14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합주별로 시야는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 주 안에 개표 결과를 승인해야 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측은 특히 미시간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간주는 바이든 당선인이 15만 7천 표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 곳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주의회 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셔키 상원 원내대표와 리 채필드 하원의장을 초대해 오늘 백악관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득표를 승인하지 않도록 주선거관리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입법부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후보 승리를 인정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를 트위터를 통해 공격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에게는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시도에 대해 언론들은 물론 정치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권한을 총동원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그야말로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AP통신은 소송에서 잇따라 패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그 결과를 뒤집기 위해 광란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발목잡기에 동참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각종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무너신 재무장관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위기가 닥치면서 얼어붙을 뻔했던 신용시장이 회복됨으로써 그 목표를 분명히 달성했다면서 이제 중소기업 대상 대출 연장 프로그램 등을 예정대로 연말에 모두 끝내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또 긴급대출 프로그램 기금 4,540억 달러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반납도 요구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연준이 재무부에 자금을 갖고 운영하며 현재까지 1,950억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연준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세워진 모든 비상대책들이 여전히 긴박하고 취약한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너신 장관의 조치를 두고 이 코로나19의 심각한 재확산 상황에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시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새 정부에 부담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상원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인드 의원은 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치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공회의에서도 성명을 내고
불필요하게 차기 정부 손을 묶고 자금 지원이 가장 필요한 이 시점에 기업들의 유동성 공급 활로를 닫아버린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뉴욕 맨하튼 지검과 법무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큰딸인 이방카에 지급된 자문료를 포함한 세금 감면 의혹까지 그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뉴욕 수사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장녀 이방카에 지급된 자문료 등을 포함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보도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그룹은 과거 하와이와 밴쿠버 호텔 개발 사업에서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74만 7,622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2017년 이방카 고문이 백악관에 들어올 때 신고한 수입액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그룹은 지난 2010년 이후 이 같은 자문료 쪽으로 약 2,600만 달러를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2,600만 달러, 거의 모든 사업의 약 20%다라는 금액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전체 사업 규모의 5분의 1을 자문료로 신고하고 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손실이 더 컸다며 지난 2016년, 2017년죠. 이 소득세로 750달러씩만 낸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 15년 중 10년은 아예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또 2008년엔 최소 4억 3,490만 달러를 벌었지만 오히려 4,74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해 세금을 환급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제 지출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트럼프 일가로 다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꼼수를 부려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는 무자비한 정치적 공세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편 뉴욕 수사당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두 개의 별개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이 맨하튼 지검장이 이끄는 수사로 이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과 불륜 관계를 맺고 회사 돈으로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레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지휘하는 사건으로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도 함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 3일 치러진 총선에서 연방상원을 어느 당이 장악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선거에서 이 총 100석의 연방상원 의석 가운데 공화당이 절반인 50석을,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48석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제 남은 두 석은 바로 조지아주에서 내년 1월 5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상원 의석 두 석을 모두 가져온다면 공화당과 50대 50으로 동수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부통령 당선자인 카말라 해리스의 최종 한 표까지 더해져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만일 공화당이 조지아주 두 석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온다면 과반을 차지해 상원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더 중요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자, 그런데 내년 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 데이빗 퍼디 의원이 상원 내부자 거래 스캔들에 휘몰려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퍼디 의원이 지난해 상원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기 직전 방산업체의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가 이를 되팔아 수익을 챙겼다는 상원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퍼디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중반입니다. 이 상원에서 해군의 비용 지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군사적 소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요. 퍼디 의원은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6주 전에 BMX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약 40에서 43달러 선에 거래됐던 날에 총 3만 8천 달러에서 최대 30만 5천 달러치의 해당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BMS의 주가가 2019년 2월에서 7월 사이 49달러 이상에서 거래됐을 당시 이를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상원 자료를 보면 주식 거래소 주가 범위만 제공했기 때문에 과연 그가 얼마나 많은냐의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는 현재로선 파악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또 있습니다. 앞서 퍼디 의원은 지난 2월 제약업체, 이 백신 개발업체인 화이자 주식 매입과 관련해 상원의 비공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 5월 자신의 투자 자문사의 개별 주식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상원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인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가 퍼디 의원을 전염병으로부터 수익을 챙기는 사기꾼이라고 공격하자 퍼디 의원은 그 이후 두 차례나 토론회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비당파적 감시단체인 캠페인 리걸센터의 캐드릭 페인 고문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상원 의원들의 개별 주식 거래는 오랫동안 의문을 불러일으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후회 없는 선택, 당신의 비즈니스, GMS와 함께하세요. 낮은 수수료, 빠른 서비스, 약정 걱정 없는 글로벌 멀천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매일 아침 교민들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를 좀 더 상세하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 우연한 행복 채널의 캠피디라고 합니다. 예, 아침마다 뉴스를 갖다가 한 8개 이상을 갖다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침 보통 한 5시에 일어나서 한 8개 정도 정독을 하고 또 그중에서 우리 교민들께서 필요하신 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는데 좀 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좀 쉬운 용어를 써서 특히 어르신들이 좀 알아듣기 쉬운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내에 계신 17분 정도의 이제 한인 유튜버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또 그분들과 또 중간중간 콜라보 또 영상도 찍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LA에 또 한 35년 이상 살고 있어갖고, 언론사 쪽에서도 또 아는 후배들이나 또 아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셔갖고, 지속적으로 또 그분들이랑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저는 이제 광고 쪽 일을 갖다가 한 20여 년 했었고요. 예, 제 광고 회사도 직접 했었고, TV 광고 위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이제 세상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일보에서 강의도 이제 한 8년 차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 같은 거를 쭉 해오던 일이 제 주 업종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이제 형님, 누님분, 이런 분들이 이제 영어가 조금 불편하시니까 이제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카카오톡으로 이번에 뭐 PPP 지급은 어떻게 되냐, 아니면 뭐 1200번 스티뮬러스 책은 언제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일일이 답변해드리는 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소파에 앉아놓고 그냥 아침 뉴스를 대충 정리해서 녹화해서 형님들 계신 이제 오픈 카톡방에다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기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방송을 갖다가 제가 전해드린 저희 뭐 아시는 지인분들이 또 다른 곳에다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날라주셔갖고 그게 하루에 200명, 300명 보더니 갑자기 1000명, 2000명, 그러다가 뭐 만 명, 2만 명, 그러다가 그때 이제 좀 폭동이 일어나고 좀 긴장감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사명감이 들어서 당시 뭐 한국의 어느 매체나 뭐 미국의 어느 매체보다 가장 빨리 코리아타운에 주둔했던 현장에도 막 나가죠. 예, 주둔했던 주 방위군을 라이브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루에 한 27만 명 정도 이렇게 보시고 뭐 이럴 정도 되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한 3만 명까지 늘어나게 됐죠. 예. 처음에 이제 뭐 1000명, 2000명 됐을 때 하고 한 만 명이 됐을 때 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그렇겠죠. 달라지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 드려야 되고 또 교차돼 갖고 확인된 정보만 알려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 스스로 좀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곳의 뉴스만 보려고 하지 않고 몇 군데서 나온 뉴스를 교차 검증을 통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딱 했는데 사실상 미국에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네. 기록을 넘겼죠. 1900명을 넘겨서 거의 20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왔는데 그건 지난 5월 달에 최고조였던 1700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훨씬 더 안 좋죠. 물론 코로나의 치명률이라는 게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확진자 대비 사망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의학기술도 발달되고 그 처방법도 발달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확진자 숫자는 5월 달이나 7월 달에 최고 피크에 비해서 지금 3배 이상 가까운 숫자가 맞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네. 사망자 숫자도 지금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 물론 LA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LA 카운티가 하루에 4,500명 이상 5일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는 지금 지난 3월과 똑같은 스테이 앳 홈 경계령을 다시 발동시키고 필수 업종 외 모든 업종을 갖다가 다 클로즈 시키는 극단적인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동안 너무 지쳤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야 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런 반발 때문에 그게 또 쉽사리 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또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시기가 연말인 만큼 연말이 아니고 보편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이
이제 한두 달 내로 상용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미국의 큰 명절이 땡스기빙이 다음 주로 왔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봉쇄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좀 지금 반발이 심하더라도 이 연말까지는 봉쇄를 하고 있어야지 내년 봄에 백신이 좀 일상화되면 그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느슨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두 배, 세 배 더 빨리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 유튜브를 만약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될 때 전달하는 지식들이 예. 어떻게 보면 그 전달하는 지식들이 평상시에 지식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예. 전달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예예. 농담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우선 20대부터 제가 한 30대 후반까지는 광고 일을 쭉 했었고 광고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춰갖고 그 제품을 갖다가 홍보하거나 그 상품을 갖다가 알리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 광고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 일이 참 좋았던 게 늘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늘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는 거 이것을 참 좋아했었고 또 특히 지난 10년 동안은 기업 컨설팅을 좀 많이 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이제 계약 조건에 거는 것 중에 하나는 석 달은 제가 대표님의 회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깊은 지식이 아니라 잔지식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봉제 공장서부터 뭐 무슨 철강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여행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접하면서 얻게 된 그 대표님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 지식을 많이 얻은 것들이 지금 이번에 또 이런 일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 그러네요. 예. 우선 뭐 LA가 35년 살았으니까 제가 고향 같은 곳 LA에서만 지내셨죠? 예, LA에서만 35년 살았으니까 제 일생의 3분의 2 이상을 여기 살았으니까 이제 고향 같은 곳이고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뭐 LA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네이션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제가 도네이션을 시작한 거는 사실 한 십몇 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의 수나미가 크게 났을 때부터 이제 도네이션을 갖다 조금 생활을 하기 원래 조금씩 하셨군요. 예, 그 봉사를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마다 봉사는 뭐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그다음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개막 뭐 수술 같은 거, 그다음에 탈북민 자녀들 돕는 거, 그리고 여기 지역 사회에 학생들 인종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쭉 해왔던 일이었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다 의기소침해졌을 때 저도 우연하게 마스크를 갖다가 한 8천 장 정도를 구매를 했고 제 지인분들이 이제 회사에 쓰신다고 또 구매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남은 금액 중에 일부가 그때는 LA보다는 좀 한국이 더 위험했기 때문에 한국에 2천 장을 먼저 도네이션을 했어요. 보내셨군요 한국에도. 예, 한국에도 부산에 계신 이제 그 시의원 중에 한 분이 또 지인이라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부산시에다가 좀 보냈는데 오히려 또 이제 그 온정이 반대로 또 미국에 돌아왔죠. 부산시에서 나중에 또 보내주셨어요. 네, 고정에서. 근데 그런 선행이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거를 제가 그제는 이 선행이라는 거를 밝힌다는 거를 좀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라이언스 클럽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선행을 보여줘갖고 그걸로서 남을 갖다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한 4천 장 정도 도네이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주신 분이 총 마스크 도네이션 하신 게 1,400장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급한 병원 예, 퍼스트 리스폰더들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눠드릴 수는 없었던 게 상황적으로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직접 나눠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좀 필요한 곳에다가 좀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뭐 마스크 수급이 많으니까 뭐 그럴 이유까지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 자체를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400장을 도네이션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또 성원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되게 좋게 봤습니다. 언론사에도 또 갖다 주시고 예, 예 맞습니다. 언론사에도 중앙일보하고 또 스포츠서울하고 또 나눠드렸죠. 맞습니다. 저는 추천을 하는데 단지 조건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세상에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 못 쫓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다면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쫓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유튜브 하는 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영상 하나 만드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오늘은 뭐 만들지, 뭐 만들지 이렇게 고민하고 의무감에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걸 견뎌내기가 힘들겠죠. 근데 본인이 즐거워하는 거는 이걸 몇 명이나 보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전 세계에서 본다 그러면 그 본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수천 수만 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까지 꾸준하게 해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예. 정말 내가 이걸 정말 하길 잘했다. 예. 그럴 때가 느끼신 점이 있으셨어요? 우선 유명해져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요즘에 네. 어느 식당을 가든 간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그게 제일 큰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많이 장점도 있고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좀 규모가 커지니까 어떤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거절을 해야 돼요. 네. 특히 정치적인 중립이라든가 뭐 이번에 뭐 미국 대선도 대상이지만 사실 이 코리아 타운 내에서도 각종 협회장이라든가 또 이번에 또 정치 출마했던 또 한인분들 이런 분들의 모든 부탁을 저는 공평하게 그냥 다 거절을 했거든요. 예. 사실은 유튜브를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예. 거기 또 엉뚱하게 댓글을 쓰는 분도 많고 그냥 예. 감정적으로만 예. 뭐 내용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은데 악플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예. 일반적으로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악플에도 되게 민감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캠피디님도 악플이 있으세요? 악플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어요. 있는데. 네. 전 거의 못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유튜브가 요즘에 너무 똑똑해져갖고, 한국말 내용을 다 읽고, 나쁜 내용이면 우선 다 스팸창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보죠. 유튜브 알고리즘 상으로 예. 그냥 그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한 20개, 30개 정도는 항상 자동적으로 스팸창에 들어가는 악플이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건 또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적는 글이 있는데, 내용만 과격하지 않으면 그건 놔둬드리는데, 유언비어라든가 엉뚱한 음모론을 갖다가 올린다거나 혹은 본인 사이트나 다른 거 홍보하기 위해서 링크를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매일매일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이면 또 맞는 쪽에 가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면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해졌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17명 미국 내 한인 유튜버들과 카톡방을 통해서 교류를 하다 보면 그 악플 때문에 고민을 갖고 계신 유튜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악플이 당신을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악플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당신 문제는 아니다. 네. 그렇게 좀 표현하게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렇군요.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악플에 상처받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방송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겠네요. 예, 예. 뭐 악플은 뭐 지금까지 상처받은 적은 없습니다.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유튜브라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위치에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양날의 검이 있는 게 이 한 사람의 생각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잘못된 길을 끌 수도 있고 또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누구는 어떤 수입 창출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누군 또 사명감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누군 취미가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유튜브를 하실 때는 그 본인의 유튜브를 봐주시는 시청자가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께 올바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유튜브로서 우선 가져야 되는 기본 덕양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 언제나 유튜브의 기회는 열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참여해 주시고 도전하시는 거 좋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캠피디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 기존 방송 매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LA를 기반으로 미주 한인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우연한 행복 캔피디 제작자와 함께 인터뷰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3, 4차 재유행 단계에 진입한 코로나 시대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USKN 권혁이었습니다. Pechanga Resort Casino is excited to welcome you back. You can expect the same friendly four-diamond service that you have come to know, with new health and safety measures, because your peace of mind is our top priority. Rest assured, we are ready when you are. Pechanga Resort Casino, your safety, comfort, and peace of mind on another level. 네,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소린 가격 정리드립니다.
네, 다시금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 사태로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올해 땡스기빙 데이 풍경이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방역이 우선인 만큼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당부됐습니다. 네, 먼저 땡스기빙 만찬은 집안에서 하지 말고 이 마당이나 뜰이 있는 야외 공간에서 하기가 권고됐습니다. 두 번째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 준비는 초대된 사람들이 각자의 음식을 가지고 올 것과 심지어 먹게 될 접시와 함께 각자의 수저와 젓가락, 포크 등도 지참해 올 것 등이 당부됐습니다. 만일 여의치 않다면 일회용품들을 써서 식사가 끝난 뒤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는 살균제를 사용해 모든 곳을 구석구석 닦아줄 것 등이 당부됐습니다. 하나 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있을 것이 재차 강조됐습니다. 또한 땡스기빙 데이 연휴, 가급적 퍼레이드나 풋볼게임 등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 것이 당부됐습니다. 집에 머물면서 온라인 줌 등을 통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거나 또는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이 권장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